합중국 대통령은 이에 리에를 표시하면서 조미 사이의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 남자선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셨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주실 것을 초청했습니다. 이 슬픔을 무슨 말로 다시 오겠습니까? 다 말로 이룰 수만 닿았습니다.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이러한 초청이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쾌히 수락하셨습니다. 조미 사이의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 남자선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셨으며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이러한 초청이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쾌히 수락하셨습니다.